이래서 질감 정리하고 안 하고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많이 크죠. 이 영상은 진짜 여러 번 보면서 정말 연습 많이 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스타일 하시나요? 오늘 할 스타일은요. 이제 요즘 트렌드에 좀 맞게 중년분들이 부부 단발 컷을 하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볼륨을 좀 많이 주고 내려오는 스타일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볼륨감 자체가 중간 쪽에 내려오면서 네이프가 얄쌍하게 빠지는 그런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커트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최대한 섹션이라든지 간단간단하게 하면서 모양은 예쁘게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게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중년 여성 보부컷 자르는 법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팅은 고객님의 모발이 어느 쪽으로 가르마릇할지 항상 먼저 물어보시고 그리고 커트를 하기 전에 고객님께 항상 먼저 물어보셔야 될 게 상담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어느 부분이 항상 불편하신지 사실 모발은 고객님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항상 손질하실 때 어디가 무거웠는지 어디가 불편한지를 항상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려운 데만 긁어줘도 훨씬 고객님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잘 파악을 하고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요거구나 거기에 맞춰서 내 스타일로 들어가는 게 실수를 하지 않고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 파팅법이 사실 있긴 한데 일단 초보 중급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파팅을 해놓으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간단한 파팅을 밑에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어 포인트, 이어 투 이어 파트 나눠주시고 고개를 좀 숙여주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고개를 좀 숙여주시고 가운데 파팅 나눠주시고 지난번에는 제가 버티컬로 해서 자르는 영상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호리존탈로 해서 들어갈 거예요. 좀 더 하기 쉽게 그리고 크게 언더존, 미들존, 탑존 세 개만 나눠서 언더존 같은 경우는 각도 자체를 90도로 들어서 무게감 자체를 많이 죽일 거고 그리고 미들존은 45도로 내려서 무게감을 이쪽에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5도 그리고 탑존도 45도로 내려서 무게감을 여기로 주는 게 아니고 여기다 줄 거예요. 여기 중간 부분 옥시피탈 정도 해서 언더존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 언더존을 좀 길게 잡으면 좀 더 위에까지 잡으면 밑이 많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조금 약간 너무 가벼워지는 게 좀 싫을 것 같으면 좀 적당히 좀 덜 잡으셔도 되고 그건 이제 고객님마다 좀 달라요. 항상 얘기하지만 언더존은 길이 설정, 미들존은 전체적인 무게감, 탑존은 이 흐르는 율동감 준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고 자, 언더존 먼저 자를게요. 이 설정하시고 언더존 자를 때는 각도는 몇 도예요? 0도로 들어주시는 게 0도로 일단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0도로 해주시고 근데 0도라고 해도 어쨌든 손가락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층은 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0도로 자르시는 분도 계시고 완전 0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어차피 여긴 층이 나는 머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감만 그냥 설정해준다 라인 길이만 잘 잘라주시면 돼요. 양쪽 밸런스만 맞게 내가 원하는 만큼 길이만 그렇죠. 잘 정리해 길이만 밸런스 양쪽 밸런스 길이만 맞게 잘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각도 자체를 들어 올려서 보시면 제일 밑에 머리와 여기 가이드가 이제 나올 거예요. 90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들었을 때 밑에 이게 나오죠? 네. 그만큼 과감히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자,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항상 그냥 일자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양옆으로. 그 다음 머리를 자를 때 제 몸을 움직이시면 여기가 짧아져요. 움직이지 마시고 이거 자체를 이렇게 이제 끌고 제 몸 쪽으로 끌고 오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그 밑에 가이드 네. 이걸 보고 잘라버리면 그냥 생각 없이 이걸 보고 훅 잘라버리면 여기가 짧아져서 훅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상의 선을 그리셔야 돼. 그냥 나는 일자로 옆으로만 가야 되겠다. 그 가상의 임의 선을 대고 자르셔야지 뭔가 밑에 가이드를 보고 잘라야지 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제 여기가 이제 파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파마께서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아. 올라가죠. 그래서 그냥 내 가상의 이미지 선을 만들어서 옆으로만 그냥 잘라서 일자로, 스퀘어로, 스퀘어로. 스퀘어로.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 안 파지고 그냥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 우리가 항상 여기가 길이를 맨날 파먹잖아요. 파먹. 실수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파먹는 이유가 이 머리를 똑같이 이 길이로 자르게 되면 밑에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여긴 더 파지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주면 각도는 90도지만 내 몸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디렉션을 이쪽으로 그렇죠. 하는 거네요. 디렉션을 사이드 베이스로 네. 내 쪽으로 끌어와서 끌어오는데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아 뭔가 밑에 가이드가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가이드를 보고 잘라야지 하고 여기 밑에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 이제 훅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 가상의 이미지 선을 생각하고 그냥 스퀘어로만 자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그건 전혀 안 파먹죠. 네. 그리고 양쪽 밸런스 체크하시고 양쪽 길이 한번 꼭 보셔야 돼요. 네. 사람 손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오차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밸런스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미들존 미들존은 보통 두상 자체가 들어가기 전 딱 튀어나와서 올라가기 전 정도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이제 무게감을 중간에 줄 거기 때문에 요즘에 하는 트렌드 스타일이 약간 좀 길게 가이드보다 좀 약간 길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길게 잘라서 약간 살짝 덮이는 느낌의 숱이 약간 쳐 있으면 덮고 있는 느낌이 있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45도로 밑에 가이드를 보지만 약간만 한 1, 2cm 정도 좀 더 길게 자르세요. 길게 자르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크게 이질감 없이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요. 맞아요. 우리가 이게 훅 올라가는 걸 요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라는 거는 무게감이 위에 있을수록 볼륨은 살지만 나이가 들어 보이고 무게감이 밑에 있을수록 더 어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약간 어려 보이는 트렌드로 많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즘에 또 중년분들도 요런 머리를 많이 가져오세요. 항상 하는 머리, 너무 올라가는 머리 말고 요즘에는 볼륨이 있지만 뭔가 무게감이 살짝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너무 꿀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 이 옆에 그리고 와서 여기도 이제 햄라인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똑같이 내가 밑에 가이드를 보고 잘라야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 대고 똑같이 스퀘어로 자른다고 생각하세요. 스퀘어. 그냥 스퀘어로. 다 당겨서 스퀘어. 자, 여기 머리도 그리고 와서 내 쪽으로 가지고 와서 자 여기서 뭔가 밑에 걸 뭔가 이렇게 봐버리면 이걸 잘라버리면 이제 이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 밑에 걸 볼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가이드 자체도 약간 길게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이미 스퀘어 선을 내 마음속으로 그려서 그냥 스퀘어로 자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스퀘어로 그냥 자르세요. 이렇게. 네. 우리가 항상 자를 때마다 항상 파먹히거든요. 그렇죠. 잘라놓고 여기 네. 이렇게 쭉 내려서 보시면 이렇게 약간 좀 길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거는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정리만. 어쨌든 여기는 많이 안 잘리는 게 사실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면 알아서 이런 층이 이제 생기죠. 이렇게. 좋네요. 이렇게. 마찬가지. 또 뒤로 당겨서 이렇게 그냥 스퀘어로. 마찬가지. 뒤로 당겨서 이미 스퀘어 선 생각한 대로 자르시고 내려주세요. 내리면 이제 길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아까 밑에 가이드보다 좀 더 길게 잘랐기 때문에. 이대로 내리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이제 무게가 이제 쌓이겠죠. 네. 그 다음 이제 탑존. 엄청 간단하다.
커트가 어려우면 어려운데 또 쉽게 하다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또 커트라서. 아니 원장님 보니까 커트를 되게 쉽게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무게감을 우리가 여기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역시 그냥 45도로 내려서 이렇게 하면 보이죠? 네. 여기는 더 길게 자르실 필요 없고 그대로 자르시면 됩니다. 가이드에 맞춰서. 가이드에 맞춰. 밑에 가이드에 네. 맞춰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무게감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는 아까처럼 이렇게 많이 안 당기셔서 잘라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햄라인은 지나왔기 때문에 네. 더 파먹을 것도 없고 여기서는 같이 층이 생겨줘야 슬림해지니까 여기서는 내 몸도 그대로 가서 온더 베이스로 밑에 가이드를 보고 잘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는 온더 베이스네요. 네, 여기는 온더 베이스요. 그대로 잘라주시고 이렇게 네. 놓으시면 여기서도 알아서 이런 쉐입이 지금 나오죠. 네. 이렇게. 이런. 여기 라인은 살아있네요. 그렇죠. 여기 자체 라인이 다 그냥 그대로 지금 살아있죠. 파먹는 부분 없이. 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탑 부분은 온더 베이스로. 가이드를 보시고 자르셔도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이제 떨어지죠. 네. 볼륨감이 이제 여기서 슬림하게 떨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길이가 살아있네요. 그렇죠. 오 좋다. 사이드 파트 들어갈게요. 네. 사이드 파트 역시 사이드 같은 경우는 두 번으로 나누시면 돼요. 이 사이드 머리는 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이 중요해요. 사이드 머리 자르실 때 항상 네이프 선에 맞춰서 이렇게 길게 보고 자르셔야 돼요. 여기 햄라인 쪽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잘못해서 자르시면 잘 자른다 해도 여기를 약간 좀 파먹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거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잘라놓으면 네.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V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 옆에가 짧아져. 짧아지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이 네이프의 이 선을 기준으로 길게 잡아서 가이드를 보셔야 돼요. 그거 항상 주의하시고 네이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야 되겠구나. 이 가이드를 길게 보고 자르세요. 길게. 꿀팁 완전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웁니다 또. 약간만 많이 길어지게 안 갈 거예요. 요즘에 스타일 자체가 약간 스퀘어 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했을 때 우리는 귀를 좀 꼽을 거예요. 꼽는 스타일이라서 자연스럽게 갈 거기 때문에 사이드 머리는 그냥 스퀘어로 자른다고 생각하세요. 길게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자, 됐죠? 네. 여기서 사이드 머리 역시 어쨌든 지금 머리 스타일은 귀로 넘겨서 가볍게 빠지게 하는 머리이기 때문에 이 언더존은 각도를 들어서 밑을 가볍게 뺄 거예요. 가볍게 뺄 때는 각도를 들어주고 무게감을 약간 주겠다 싶으면 각도를 낮추시면 돼요. 그냥 그 생각하시고 자 정형해서 90도로 들었어요. 가이드 보이죠? 잘라주시고 옆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자르실 때 이제 햄라인 부분이에요. 이 햄라인 부분을 자르실 때 우리가 이렇게 이거 각도를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잘라주면 어차피 여기는 각도를 든 상태에 있던 이 밑에 머리가 거의 안 잘려요. 안 잘리니까 크게 파먹을 일이 없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 옆 머리와 길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나오는 이 중간 부분, 여기를 이렇게 코너만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여기를 각도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들어서. 여기 코너 없앤다는 느낌. 아까 여기서 저희가 잘랐을 때 좀 덜 잘린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같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뒷머리를 한번 자르고 왔다고 해서 뒷머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옆머리할 때 같이 연결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시면 알아서 끝이 가볍게 이제 빠지요. 이렇게. 자, 이제 탑 부분. 사이드 탑 마찬가지 사이드는 중간에 길이감을 주고 무게감을 어느 정도 줄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 느낌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또는 45도 약간 낮춰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이 고객님 마지막 마무리를 넘겨서 여기를 가볍게 할 거냐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두고 여기에 볼륨을 줄 거냐 만약에 가운데 부분에 볼륨을 줄 거면 이 탑 부분은 많이 들어서 잘라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여기 볼륨이 생겨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을 줄 거기 때문에 흘러가면 느낌을 주고 싶으면 약간 길이감이 좀 받쳐줘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자를 때 약간 각도를 낮춰서 자른 거예요. 그래야 이 중간 머리가 많이 안 잘리니까. 낮춰서 잘라놓고 이렇게. 되게 스타일이 고급스러워요. 이 부분도 살아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신기하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둔턱한 부분은 이제 질감 처리로 없앨 거예요. 자, 반대도 튀어나온 부분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고 자, 똑같아요. 이 여기도 레이프 기준으로 해서 이 가상의 선을 그려서 스퀘어로 이제 자를 거예요. 길게 가이드를 보고 그래서 가이드가 이렇게 스퀘어 스퀘어 어떻게 했죠 여기? 90도로 90도 왜냐면 우리는 민라인을 가볍게 빼는 스타일이니까 90도 또 들어서 밑에 가이드 보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길게 잡으셔서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가볍게 연결해 준다는 느낌으로 코너만 정리 코너만 네. 각도 똑같이 들어서 네. 이게 지금 들려있기 때문에 여기 햄라인은 다 내려오잖아요. 알아서 네. 안 잘려요. 파먹힐 일이 없죠. 파먹을 일이 없죠. 지금 들어서 잘랐어도 네. 가벼워만 지고 그냥 이 라인은 그대로 살아있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 사이드 같은 경우가 맨날 무거울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 방법 되게 좋다. 네. 그리고 다음 탑존. 여기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각도 내려서 45도. 우리 길이감을 어느 정도 줄 거니까 45도 뒤에 같이 연결 연결은 항상 튀어나온 부분만 그냥 코너만 없앤다는 느낌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 이 제일 윗부분은 층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무게감이 여기 있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탑부분은 꼭 들어서 약간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탑 정리할 때는 이렇게 가운데 가운데 길게 네, 잡아주시고 그때 뭔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뒷머리하고 같이 이런 거 살짝 이렇게 잘라주세요. 연결한다 생각해주면 그치, 되겠네요.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서 머리를 다 탑 쪽으로 다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는 이유는 뭐냐? 아까 우리가 여기서 중간에 길이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놔뒀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들어 올려서 만약에 잘라버리면 길이를 다 잘라버린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니까 제일 탑 쪽으로 끌어 올려서 완전 오프 더 베이스로 올려서 여기서 튀어나온 거 정도만 그냥 잘라주세요. 연결만. 그렇죠. 연결만. 근데 층은 여기 제일 위에만 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층이 많이 없고 다시 네. 여긴 또 층이 많이 있어서 가볍고.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쉐입을 보면 아, 볼륨 어느 정도 있고 여기 무게감 많이 있고
이렇게 또 끝에 가볍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스타일이죠. 네. 중간에 길이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자르는 거예요. 이 스타일 요즘에 정말 많이 좋아하죠. 요즘에 많이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 올려서 탑 쪽으로 끌어 올려주시고 튀어나온 부분 약간 정리한다는 느낌. 네. 자,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이 뒷부분 남아있죠? 뒷부분도 이렇게 크게 잡아서 올리시면 돼요. 쭉 올려서. 네, 쭉 올려서. 코너 정리한다는 느낌. 이렇게. 앞머리 자르실 때 어느 정도 폭을 내가 임의로 그냥 정해서 잘라놓고 끝 하면 안 되고, 이 고객님이 어디에서 앞머리가 쏟아지고 안 쏟아지고 그 경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쏟아지는 머리가 어디까지인지를 항상 파악을 하고, 일단 처음에 약간 작게 삼각형 떠주시고, 어쨌든 라인 자체가 이렇게 굴러가는 게 예쁘니까 여기는 약간 저쪽으로 당겨서, 보통 예쁜 거는 입술선, 얼굴이 옆으로 좀 많이 길고 광대가 있다 그러면 코 인중 정도 잘랐을 때 드라이 해놓으면 거기를 또 가려주니까 그 정도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끌고 와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알아서 길어지겠죠? 그 다음 위에 삼각형을 또 약간 좀 더 잡아주세요. 더 크게? 좀 더 크게. 그래서 여기서 연결. 그 다음에 뒤로 넘겨놓고, 여기서 마찬가지 딱 이렇게 연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결했을 때 끝이 이제 좀 이렇게 무거운 분들이 계세요. 무거운 분들 계실 때는 이렇게 도를 들어서 이 코너 요거 약간만 없애주면 이렇게 갑종은 훨씬 더 가볍게 떨어져요. 라인은 그대로 살아있고 조금 끝이 가벼워져요. 이쪽 마찬가지 작게 삼각형 잡고, 아까 처음에 잘랐던 요거 있죠, 요거 요쪽에 이쪽에 잘랐던 그 가이드를 보기 위해서 약간만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이쪽으로 제가 요렇게 해서 자를 게 없으면 굳이 많이 안 자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길어지겠죠. 그리고 또 작은 삼각형, 한 번에 큰 삼각형을 잡아서 잘라버리면 잘못하면 너무 짧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 그리고 다시 각도를 이렇게 해서 끌어올려서 이 코너 코너만 정리, 한 번만 코너만 없애면 끝이 가볍게 요렇게 떨어지죠, 요렇게. 네. 오, 라인 이쁘다. 커트를, 아,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 커트는 요렇게 해서 끝났어요. 만약에 귀를 뭐 넘기지 않는다, 굳이 안 넘기시면 요렇게 라인 보고, 볼륨감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베이스 커트는 이제 끝났고, 여기 상태에서 질감 처리를 좀 더 가볍게 들어갈 거예요. 질감 처리는 물기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무게감을 한 번에 보면서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질감 처리는 섹션의 양을 조금 더 폭을 디테일하게 좀 잡아주는 게 좋아요. 크게 크게 잡지 말고. 왜냐면 질감 처리 같은 경우는 고객의 불필요한 부분의 수술을 없애는 작업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해줘야 돼요. 머리가 길이가 짧을 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무거운 부분 위주로 이렇게 틸링으로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옆에 햄라인 부분, 여기는 지감 처리하면 안 돼요. 숱이 없어지면 확 올라가 보이니까 햄라인 부분은 많이 건들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끝에 잘 보면서 네. 항상 보면서 지감 처리는 항상 눈으로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내가 원하는 질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지감 처리해야지 하고 하면 그거는 본인 색깔도 없고 이제 커트가 망가지는 거예요. 파악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 질감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틴닝 사용할 때 틴닝도 무조건 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오늘 커트 하는 게 여기에 무게감 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틴닝을 잡을 때 여기서 똑같이 그냥 이렇게 막 쳐버리면 안 돼. 그럼 여기가 너무 가벼워서 무게감도 없어져요. 지금 틴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고
끝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야 이 위에가 많이 안 잘려요. 숫자체가 튜닝 할 때 다시 보시면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튜닝도 그냥 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햄라인은 조금 약간 덜 친다는 느낌 이렇게. 보시면서 튜닝 마찬가지. 여기가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요. 윗머리가. 이 위에 머리가. 그래서 주고 이렇게 밑에 쪽 위주로만 약간 튀는 걸 주는 거예요. 햄라인 부분 너무 이렇게 잡아서 쳐버리지 말고 살짝 여기는 약간 빼야 되겠다 느낌으로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빠져주시고 이렇게. 저는 숱 정리할 때 이 탑 부분은 항상 남겨요. 탑 쪽에 덮이는 머리가 쳐있거나 숱이 많이 쳐있으면 막 날려요. 마찬가지로 밑에처럼 그냥 살짝만 약간 이런 식으로 위에가 많이 나가지 않게 살짝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는 어차피 햄라인이 어느 정도 없어졌으니까 끝에 떨어지는 선을 보고 튜닝을 하셔야 돼요. 여기 떨어진 선 보고 어디가 좀 무겁거나 안 무겁거나 항상 보면서. 제가 이제 저희 인턴들도 가르쳐보면 튜닝할 때 하라 그러면 무조건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잘라놔. 그러면은 나중에 모량이 좀 있어줘야 되는 부분이 너무 파져가지고 이제 커트가 다 무너져요. 항상 튜닝을 먼저 하기 전에 그 떨어지는 부분을 머리를 보고 여기가 많구나 적구나를 파악을 하면서 튜닝을 꼭 조절해주세요. 이게 튜닝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중요하죠. 이게 머리가 짧을수록 네. 질감 정리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저 사람이 정말 머리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자기 감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옆머리 사이드 머리 같은 경우는 뒷머리보다 숱도 별로 없고 사이드는 옆에 선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같은 경우는 슬라이싱으로 조금씩 들어갈게요. 슬라이싱이 어려우신 분들은 튜닝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튜닝으로 하실 때 너무 과격하게 이렇게 해서 확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끝이 너무 가벼워지니까 그걸 잘 보시면서 좀 뭔가 더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포인팅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중간에 무게감을 좀 없애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이렇게. 이 슬라이싱도 내 가위가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가줘야 머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요. 슬라이싱도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주실게. 모발에 방향감이 생기네요. 그렇죠. 방향감을 이제 주는 거죠. 이 숱 정리할 때 적당한 이 폭이 있어요. 폭이 있는데 막 이렇게 많이 잡고 해버리면 많이 잘리니까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항상 슬라이싱과 튜닝할 때 적당한 폭은 한 요 정도. 섹션도 많이 잡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굉장히 디테일하다. 적게 잡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부분이 머리숱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질감 처리만큼은 정말 잘하셔야 돼요. 아까 이쪽은 방향을 약간 요렇게 깎으면 좋으니까 질감 처리를 이쪽에서 들어올게요. 슬라이싱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약간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내려서 한번 보시고 숱이 많은지 적은지. 저는 지금 하는 스타일이 밑에 라인 쪽이 좀 많이 가볍고 여기는 너무 많이 가볍게 안 할 거라서 이 윗부분은 지금 질감 처리 많이 안 했어요. 윗부분 쪽은 무게감을 좀 주고 위쪽 위주로 가벼움을 주는 거네요. 밑에만 좀 가벼움을 많이 주는 거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질감 정리가 됐으면 넘겼을 때 끝이 이 선이 좀 더 부드럽게 떨어지려면 이 끝에도 어느 정도 질감 처리가 좀 돼야 돼요. 끝을 질감 처리할 때는 포인팅이 제일 예쁘게 자연스럽게 잘 되니까 이렇게 내가 질감 처리할 부분은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조금 항상 판단하면서
이렇게. 포인팅으로 이제 결을 잡아주는 그치. 거네요. 포인팅으로 좀 더 부드럽게 빠질 수 있게. 이 포인팅은 머리 말리고 하셔도 괜찮아. 지금 네.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많이 뭉쳐있죠. 딱 봐도. 네. 뭉쳐있는 부분 약간 가볍게 없앤다는 느낌으로 포인팅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가볍게 이제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탑 부분 같은 경우는 끝머리만 어느 정도 질감 처리 해준다는 느낌으로. 네. 끝머리만 보시고 이것도 끝이 가볍다. 그럼 굳이 뭐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너무 숱이 많거나 이제 하신 분들은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 업슬라이싱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중간에서 이렇게 잘라가시면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약간 윗머리만 긁어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스타일이 여기가 확실히 슬림하게 떨어지고 이쪽에 무게감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훨씬 고급스럽네. 나이 들어 보이지 않죠. 네 진짜 예쁩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 번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 너무 좋은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커트가 끝났고요. 제가 한번 말리고 드라이까지 한번 해보고 마지막에 스타일링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이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이 하실 때 앞머리가 제일 예쁘게 떨어지는 거는 여기 뿌리가 산 상태에서 요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앞머리 뿌리가 지금 이쪽으로 흘러나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내가 드라이를 막 이쁘게 하고 해도 머리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면 뿌리 자체를 저쪽으로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얼빗을 잡고 살짝 저쪽으로 약간 들어준 다음에 요렇게 약간 저쪽으로 이렇게 틀어줘. 뿌리 교정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뿌리 교정을 해줘야 돼요. 해주고 나서 들어가는 방향을 요렇게 가야 돼요, 요렇게. 완전 저쪽으로. 이쪽으로 밀면서. 그렇죠, 밀면서. 그리고 끝에 잡아주고. 이렇게 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렇게 넘어가줘야. 오. 앞머리가 아무래도 요렇게 나오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흐름이 생기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쁘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뿌리가 너무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뿌리를 살짝 이렇게 좀 교정을 해주세요. 어쨌든 앞머리는 뿌리 자체가 앞으로 나와 있다가 뒤쪽으로 흘러주는 게 제일 예쁘니까 이렇게 이렇게 오면서 크게 이렇게 C컵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빼고 이 롤의 머리 끝이 걸리는 거라서 끝까지 잘 보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 여기 탑부분. 탑부분은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살릴 부분을 요 방금 앞머리 했던 부분하고 이렇게 같이 잡아. 잡고 여기서 또 중요한데요. 이 뿌리를 잘 살리시려면 이 롤 자체가 완전히 저쪽으로 120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간 상태에서 보세요. 자 들어왔어요. 왔으면 열 주고 살짝 뜨거우니까 한번 식혀주시고 또 열 주고 완전히 이쪽으로 저쪽으로 확 가야 돼. 롤 자체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저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C컵을 돌 거예요. 자, 열 줬죠? 해주고 쭉 저쪽으로 완전 밀어요. 완전 미는 거네요. 완전 밀어. 이쪽으로. 완전 밀어서 끝이 다 C컬이 걸리는지 확인하시고 안 걸린 데 있으면 약간 열 주시고. 다시 완전 C컬로 이렇게 이렇게 좀 뜸을 들어주시는 게 중간중간에 그래야 허리 좀 C컬이 잘 잡혀요. 오. 이렇게 오 볼륨이 그럼 여기가 딱 살면서 이렇게 딱 살았어요. 아, 우리가 사실 앞라인 쪽에 볼륨을 주기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다. 이 뿌리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중년 머리 분들은 여기 뿌리가 확 살아야 얼굴이 작아 보이시니까 완전 꿀팁입니다. 저도 사실 이 앞머리 드라이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밑을 가볍게 해놨는데도 아직도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 있죠. 이럴 때는 빗으로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밑을 살짝 없애주세요. 이런 식으로. 무게감을 정리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좀 더 머리카락이 뾰족하게 빠질 수 있게. 이걸 하고 안 하고 나중에 엄청 크죠?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보고 무게감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해놓으면 끝이 좀 더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빠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트하고 말려주고 나서 한 번 더 체크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 좋다.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가 슬림하게 떨어지네요. 그렇죠, 여기가 좀 슬림해지죠. 네. 이런 식으로. 오, 머리 너무 예쁜데요. 네. 이래서 질감 정리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크죠. 이 영상은 진짜 여러 번 보면서 정말 연습 많이 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 좋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 원장님, 오늘 커트 너무 예쁜데요? 오늘도 너무 정말 감사히 잘 배웠습니다. 제가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원장님 커트 항상 이렇게 찍을 때마다 엄청 배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매달 이제 월요일마다 커트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총 3회차 이제 교육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원장님 교육에서는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중년 분들 머리 하는 게 디자이너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세요. 맞아요. 그냥 다른 머리 스타일은 인스타로 충분히 보고 연습하면 되는데 이 중년분들 머리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상도 다 다르고 젊은 친구들은 그냥 커트만 쳐놓으면 알아서 드라이하고 예쁠 수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손질하는 것도 다 다르고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어떻게 커버를 해주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중년분들 머리 스타일을 워낙 또 많이 해왔고 청담했을 때부터 많이 사모님들 머리 해왔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 또 볼륨, 또 연령대에 따라 머리 길이에 따라 또 모발에 따라 어떤 머리를 해야 제일 손질이 편한지 두상에 따른 볼륨 주는 방법, 또 볼륨 죽이는 방법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길이별로 점점 좀 쇼트하게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시니어 어머님 머리까지 파마까지 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 이제 커리큘럼을 좀 잡아놨으니까 좀 같이 배워보셔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그루밍 대학에서도 원장님께 교육을 좀 열어봤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이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좀 중년 여성 머리를 완벽하게 이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밑에 이제 댓글에다가 교육 시청 번호랑 적어드릴 테니까 신청해 주셔가지고 많이 태진 원장님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히 잘 배웠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구독자님들께 알려주시면 도움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히 너무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